또 왔다. 난 모기야. 제거로 빠른 비행기지. 모기, 이분은 우리 할아버지셔. 내가 주문한 외발 자전거! 멋지다! 아, 오늘 처음으로 무대 위에서 묘기를 선보일 거야! 여보세요? 아버님, 기차가 멈췄어요. 어? 아직 가는 길인데 눈 때문에 기차가 못 움직여요. 안 돼! 걱정 말아요. 이 세르게이가 어떻게든 해결해 볼 테니까요. 제가 눈더미를 뚫어서 터널을 만들게요! 반갑다, 호기. 우와. 고고한 도구 세트다. 삽, 돋보기, 솔, 망치. 이제 저도 고고학자가 될 수 있어요. 여기가 바로 발굴터야. 보물들이 숨어 있는 곳이지. 안으로 들어가서 구경하자. 나 이거 뭔지 알아! 스핑크스지? 꽉 잡아! 고기 핑!
최고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이거 받아! 고마워기! 그럼 이건 누가 연주해? 나도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훌륭한 연주자가 필요해. 마을 축제에서 연주할 거거든. 잘하네. 우리 밖에 나가서 연습하자. 각자 다른 박자로 연주할 거야. 호기. 배가 연주라네. 근처에 파파야 나무가 있어. 가서 파파야 먹자. 누가 연주하는 거지? 연주하고 싶어서 그래. 내가 따라가 볼게. 도망치지 마. 기다려. 기다려 고릴라. 잠깐만 서봐. 거기. 거긴 어떻게 올라간 거야? 그게 고릴라를 쫓다가 동물 문제가 있다고? 이젠 나한테 맡겨둬. 걱정 마. 내가 금방 풀어줄게. 고마워, 주주. 무슨 소리지? 이 소린 내가 알지. 고릴라가 가슴을 치는 소리야. 좋은 생각이 있어. 드럼은 어딨지? 드럼으로 불러내면 될 것 같은데. 고릴라가 소리를 내면 그걸 따라하는 거지. 네 차례야, 젤라니. 호기! 여기 구독 버튼 눌러줘.